문화재 투자냐, 부동산 투기냐. 투기냐, 아니냐, 선이냐, 악이냐, 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은 투기일 수 있는 정황이 있냐라는 거예요. 이것이 부동산 투기냐, 투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선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. 선의 자체는 좀 인정할 필요가 그렇죠. 있다.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. 선의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정을 잘 지켰어야 되고.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선의 자체가 없는 악의처럼, 악마처럼 만들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저는 손혜연 의원과 민주당이 지금 사태를 계속 키웠다, 키워왔다.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